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네요. 하락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전망하면서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슈프리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다우데이터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다우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 보합권 예상하면서 CJ E&M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이틀 연속 하락입니다. 좀 상승이 좀 버거웠는지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좀 맞으면서 이틀 동안 좀 눌림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의 흐름들은 뭐 글로벌 증시도 대부분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하락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 외에 대부분 상승했던 섹터들 지수들은 좀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전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사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CPI 지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그때는 긍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전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로 따지면 0.5% 하락한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전일 연준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2월 달에 50BP 인상해야 된다. 다시 한번 빅스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좀 받아서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난 이후로 눌림목이 좀 이어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2,350선까지 열어놓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350선은 열어놓고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정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외국인 수급의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면 또는 선물 쪽에서만 매도만 이어진다라면 그건 결국에는 미술적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등락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4분기 실적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종목에 대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 예상을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2,400선이 좀 부담으로 됐나 봅니다. 아, 이틀 연속 하락인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해외 증시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PPI 지수 수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 소매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경기가 좀 위축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됐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러드 총재가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다 뭐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뭐 차트를 이탈하거나 추세 자체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2,320포인트 정도를 저점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선 좀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를 그동안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강이나 뭐 음식료라든지 여행 이런 종목분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또 만만하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수 구간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나 2023년도에 외형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위주로 추려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AI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장에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분석해서 매매해 보신다면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덜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다시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종목들을 위주로 눌림목 매수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지노 호텔, 뭐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산에서는 카지노가 좀 중점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인천에서는 영종도 시티, 파라다이스 시티 사업으로 인해서 리조트 사업에 대한 매출량이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4분기 일본 VIP 고객의 드랍액의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 홀딩액 자체가 홀딩률 자체가 낮았다라는 우려감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파이 자체가 커지는 드랍액 자체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적 개선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부산 쪽뿐만 아니라 인천 쪽에서의 중국 관광객에 대한 유입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3년도는 실적 성장세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주는 구간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2022년도 결산 실적에서도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들 보시면 18,000원과 16,000원대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눌림목 조정자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면 18,000원 상단은 좀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리오프닝 섹터 관련주로서 파라다이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지고 뭐 부정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일단 뭐 추후에 발표될 2022년도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 일단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7년 만에 작년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신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매출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오늘 올해 연말까지도 이어진다면 실적 성장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금감원이 은행권과 이제 논의를 통해서 국내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방법을 몇 가지 잡아봤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본인 인증 또는 생체 인식의 고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프리마가 가지고 있는 생체 인식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과 이미 그 온오프라인 통합 얼굴 인증 MOU를 체결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면서도 이런 생체 인식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쪽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게 되겠죠. 근데 그 보안 쪽에서도 이 생체 인식에 관한 부분이 어쨌든 안전성이 높고 보안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슈프리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은 기업입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슈프리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